초동교회 대림절 묵상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대림절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 어쩌다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비장한 은퇴 목사님과 함께 배낭을 메고 1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 이르러 땀을 씻다가 우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오르막을 오르면서 복중에 이게 무슨 고행이냐며 투덜거렸는데 그 꽃들을 보자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 꽃 이름이 뭐냐고요? 모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어우러진 이름 모를 그냥 꽃들입니다. 얼마나 향기롭고 곱던지요. 그 아름다운 꽃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여자니까 정말 대단한 여자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마가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한 여자라고 소개하지요.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겠지요?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선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에게 트집을 잡을 때 예수께서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여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일은 또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가는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쓸데없이 낭비했다며 붕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향유 따위에 껌뻑하는 분도 아니고 늘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셨으니까 당연히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셨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녀가 한 일이 순수하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 일이 더 크고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얘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 더없이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향기로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